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경제 부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난해처럼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만 경제라는 단어를 42차례나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지난해 연설 내용과 비교해보니 거의 새로운 내용이 없었고 게다가 일부 성과라고 치켜세운 것들도 과장되거나 왜곡돼 있었습니다. 최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은 경제였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만 경제를 42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기자회견에 24차례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내용은 별로 없이 가정법을 내세운 뜬구름식 경제 목표를 되풀이했습니다. 앞으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4%대, 4% 고용률로 70% 높아지고 국민 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정책 내용도 1년 전과 판박이었습니다. 지난해 이미 등장한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이번에도 똑같이 등장했고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해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핵심 에너지 사업이라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도 1년 전 기자회견에 나온 내용입니다.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만들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지난 1년 동안 별 진척이 없었던 유라시아 철도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농업이나 문화 부분 등의 ICT 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농촌 관광 유통 교육의 다양한 기술과 분야에도 ICT 표준 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려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 소비 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규제만 풀면 경제가 잘 될 것이라는 사고 방식도 반복됐습니다.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투자의 가장 작용해온 벽인 고질적인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개혁하는 것이 이처럼 경제정책의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었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의 치적은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고용도 12년 만에 50만 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50여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경제 성과로 내세웠지만 얼핏 반가운 소리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입니다. 한창 언론은 이미 아르바이트, 인턴,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속빈 강정 같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에 고작 0.1%포인트 앞설 것으로 추정되는 지표를 가지고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경제계획 3개년 개혁을 G20 가운데 1위라고 표현한 것도 근거가 희박한 발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이 G20 성장 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지난해 호주에서 열린 G20 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낸 보도자료에는 한국의 경제성장 계획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됐다는 표현만 있을 뿐 1등이라고 한 대목은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계획한 그대로 경제가 성장한다면 2018년 4.4%의 성장률을 기록해 G20 가운데 최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게 템포러리라는 게 이제 모범적이다,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가 제일 높게 나왔다는 거는 이 계획이 완전히 이행되었을 경우에 우리나라 GDP가 2018년까지 가정에 따른 최상의 전망치에 불과한 것을 대통령은 1위로 평가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민주노총은 아예 참여를 거부했고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친기업적인 정부 정책에 들러리를 섰다는 반발이 나왔던 지난해 12월 23일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이미 매듭지어진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여전히 노동계를 합의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뉴스타파 최경령입니다.